종류가 다 다르네.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 겜보 일찍 하는 이유는 뒤에 또 연습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뭐 먹고 있냐고요? 김밥 먹고 있어요, 김밥. 김밥 맛있네요. 맛있어, 맛있어. 그래서 오늘 시간을 보고, 오늘 일단 캐럿들 그마을 구경을 한번 쭉다 하고요. 만약에 시간이 된다면 원래 준비한 게임이 있는데 그거 조금 하다가 갈 수도 있고, 안 되면은 오늘은 마을 구경만 하고 끝내는 걸로. 김밥 먹어, 김밥. 오늘 동물의 숲이어서 할것 같아요. 그래도 말 아직 구경 못했기 때문에. 일단 이거 게임은 들어가 줄게요. 들어가지고 공포 게임 어떠냐고? 아, 그래서 내가 그 공포 게임이 캐럿들이 원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웬만한 게임들은 다 이제 안 되더라고. 다안 되는데, 근데 뭐좀 약간 귀염귀염한 공포 게임들은 할 수는 있다. 근데 그거 내가 유튜브로 게임 내용이랑 이런 걸 봐버렸어. 그럼 나는 게임 내용은 알아. 근데 난 처음 하는 게임을 캐럿들이랑 같이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맛있냐고요? 네, 맛있어요. 아니, 밥을 못 먹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와서 주민 3명이 새로 들어왔어요? 오. 좀 이따 주민도 소개시켜줘야겠네. 게임하기 전에 살짝 먹으면서 캐릭터랑 대화할까? 머리 많이 길렀네. 머리 많이 길렀지. 파마 있냐고요? 네, 했어요. 파마 했는데, 근데 아직 머리 짧아서 그렇게 티는 안 나. 그리고 이번엔 티 엄청 나는 파마도 아니었고. 그래서 머리 감으면 뽀글뽀글해져. 모자 안쓴 이유, 이제 머리가 길어져가지고 모자들이 안 어울려. 오늘 사과 주스 없냐고요? 아쉽게도 이제 과일 주스가 없어졌대요. 과일 주스가 없어져서 그래서 과일 주스 대신 아이스티를 타 주셨습니다. 너무 맛있는데요?
옷에 택 제거 안 했냐고? 원래 이런 옷이에요. 원래 이런 옷이야. 위버스에 올라온 사진이 스트레이의 한 장면 같다고요? 무슨 사진이지? 파란색? 파란 빛으로 내가 한거 말하는 건가? 뭔 말인지 알겠다. 사이버펑크 사진. 사이버펑크 사진. 사이버펑크보다 원래는 도겸이랑 그 시간에 나갔던 게그 네온들을 좀 담고 싶어가지고 나갔는데 생각보다 네온들이 엄청 많진 않아서 서로 찍어주고. 아, 그리고 그날 도겸이랑 서로 촬영 밖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사진 촬영을 하고 그날 호텔 들어와서 제 방에 제가 맥북을 들고 왔었거든요. 맥북으로 그대로 같이 이제 뭐 맛있는 거 간식 먹으면서 도겸이가 만져준 제 사진 이제 제가 이렇게 마우스로 하고 도겸이한테 도겸아 너가 원할 때 스탑 해줘 이래가지고 다 일일이 만지고 그러고 시간 보냈어요. 도겸이 사진은 제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따로 만져서 다 보내주고. 네, 도겸이가 생각보다 되게 까다롭더라고. 수정 요청 여러 번 했어. 그래가지고 도겸이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잘 보내줬습니다. 재밌게 놀았네요. 재밌게 놀았어. 진짜 재밌었어. 저랑 도겸이 사진 누가 찍어줬냐고요? 저희는 멤버들끼리만 못 돌아다녀요. 다들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녀요. 혹시나 이제 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가지고 항상 해외 돌아다닐 때는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인물 잘 찍던데. 도겸이랑 그 얘기도 한 적이 있던데. 나는 풍경 찍는 걸 좋아한다는데 도겸이는 인물 찍는 게 좋대. 그래서 되게 서로 막 다른 게 재밌다 막 이런 얘기도 했었어. 김밥 다 터졌냐고요? 힘주니까 터졌네요. 사진 찍는 거 따로 배웠냐고요? 지금 배우고 있어요. 근데 막 구도랑 이런 걸 배운 건 아니고 그런 건 이제 내가 지금껏 봐왔던 사진들이나 그런 기억들이랑 그런 게 녹아서 좀 만들어진 거고 지금 배우는 거는 그 편집 프로그램들 이제 어떻게 다루는지 보정 어떻게 하는지 일반적인 보정들이랑 그다음에 내 스타일을 좀 찾아보고 막 그런 식으로. 콜라주를 아직 배운 적이 없어. 콜라주 배운다더니라니. 아, 콜라주는 지금껏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그때는 사진 4개를 위에 올려놓은 거고. 그래서 난 콜라주라고 생각도 안 했거든. 근데 캐럿들 댓글이 다 콜라주 이상하다 이러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콜라주 얘기가 나온 거지. 사진은 나 혼자 배워요. 사진 나 혼자 배우고. 그래서 내가 마우스 잡고 이게 도겸이한테 너가 원할 때 스탑해줘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제 사진 중에 도겸이가 찍었는데 그 파랗게 나온 사진을 같이 만졌어요. 제가 만지고 도겸이가 스탑할 때까지 이제 막 움직이고. 터져가지고 안에 내용물이 다 떨어지네. 이게 점심이냐고? 점심 나중에 따로 먹고 지금은 약간 살짝 허기 때우면서 간식용?
잘 빠진 것 같다고요? 살은 아직 안 빠졌습니다. 티셔츠에 눈이 부담스럽다고? 그게 마음에 들어 샀어. 그냥 놀리는 거 아니야? 젓가락을 정말 잘 쓰네요. 멋져요. 난 어릴 때부터 이 젓가락질 특이하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이걸로 음식이 잡히냐고? 이걸로 콩도 집고 깨도 집어? 고잉 퇴근편 비하인드 없냐고요? 그냥 그러고 퇴근해서 비하인드 딱히 없던 것 같은데. 우리 나 요즘 며칠 전 일들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던 사진도? 제가 스토리에 사진을 올렸나요? 아, 맨 처음에 올린 거? 아니, 그거는 제가 스케줄 때문에 먼저 들어와가지고 매니저 형이 찍어줬어요, 옆에서. 그날 스케줄 하면서 그게 스케줄 딱 첫 타임이었거든. 진짜 기억 안 나는 건가? 그래, 진짜 기억이 안 난다. 진짜 하루 동안 많은 일을 하면 그 다음날 내가 어제 뭐 했더라? 이런 기억이 안 나. 오늘 뭐 마시냐고? 아이스티 마세요, 아이스티. 기억 어쩌냐고요? 아니 뭐 그래도 중요한 것들이나 그런 건 다 기억하니까. 아, 그리고 오늘 혹시나 뭐냐 그 공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공사 소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사전에 캐럿들한테 얘기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무슨 소리가 들려도 그냥 공사 소음이구나 라고 생각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캐럿들 마을 구경하러 가볼까요? 나 저번에 뭐였지? 집 짓고 끝냈나? 집 짓고 박물관까지 딱 보고 끝냈던 것 같은데 스태프분들께서 조금 더 이제 저 꿈번지였나? 꿈번지로 갈 수 있게 조금 더 해놓으셨대요. 자, 소리부터 체크하고. 소리 들리나? 나 왜 이렇게 소리가 작지? 아, 이게 많이 줄어져 있었구나. 오늘은 곤충 채집의 날이래요. 곤충 채집 대회가 있다고 했나? 어, 뭐가 이렇게 많이 왔어. 가구를 많이 모아서 장식해보세요. 인테리어 팁. 가구를 많이 모아서 장식해보세요. 똑같은 편지가 두 개 나왔네? 오,
이거 뭐야? 잠수복 있는데? 뭐가 많이 바뀌었어? 마이 여행권. 금풍뎅이도 두 마리나 있냐? 사다리는 뭐지? 너 원래 옷을 어떻게 바꿔? 아, 이건가? 어, 이거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박물관인 박물관. 어, 박물관 왜 이렇게 커졌어요? 봐봐, 내가 이 친구 이 친구 이제 여기 어 박물관 바로 옆집이어가지고 지금 어 얼마나 좋아졌어. 이 정도면 집값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박물관 뷰. 박물관 왜 이렇게 커요? 구경해 볼까요? 소리 잘 들리나요? 우와 이거. 근데 여기 아직 텅 비었다. 여긴 큰 물고기들 들어가는 데인가봐. 그니까 여기 다 몰려있네. 넓은데 좀 나눠주지. 기증함 전시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 곤충인가 보다. 와, 여름 같은데? 매미소리 리얼해. 방문이 엄청 넓네. 아, 나비 진짜 많다. 박물관 안에 카페도 생긴다고? 여기 뭐가 있나보다. 잎사귀 벌레? 여긴 연구하는 데고. 이거 저기 뭐냐, 캐럿들 마을 가면 더 막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 어떻게 나가냐? 이쪽인가? 대박 맞을 거라고? 어, 대박 맞은 거 보러 가자. 방문해서 뛰면 안 된다고요? 죄송합니다. 어? 이 친구 저번에 있었나? 처음 보는 친구 같은데? 나 연꽃잎 때문에 말을 안 걸어지네.
릴리 한동안 이야기도 못 나눴네요. 릴리 처음 보네. 어, 안녕. 오랜만이다. 몸이 좀 따뜻해진 것 같다고? 전혀 앞질러 보이는 것 같진 않아. 상점도 생겼네. 어, 얘는 뭐야? 어, 상점이 이렇게 돼 있고. 시합을 알리는 공. 이건 또 뭐야? 수프 워머. 되게 다양한 거 판다. 샌드백. 샌드백 마음에 드는데? 벽이 열렸냐고요? 아니요. 샌드백은 사야지. 어? 이 친구도 주민인가? 얘 엄청 작다. 브로콜리. 어? 얘도 주민인가 봐. 아닌가? 아니네. 얘는 잠깐 왔나 보다. 생각 안 할래. 6시까지는 참가할 수 있으니까 마음 변하면 얘기해줘. 어? 얘도 오랜만이다. 서로 최선을 다해보자고? 와, 많이 바뀌긴 했네. 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구나. 주민 한 명 더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딱 그 친구까지만 보고. 와, 이건 뭐야? 벌레인가, 이것도? 벌레구나.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안 보이네.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베리 내 집. 어, 베리라는 친구 아직 못 본 것 같은데? 집안에 있어. 집안에 사람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 어, 그렇네. 안녕 베리야. 통통 튀는 내 수다에 맞장구 칠 자신이 없어서 뒤에 다닌 거야.
많이 통통진가 보구나. 자, 그럼 이제 캐릭터 말을 구경하러 가자. 다 구경했으니까. 이게 내 집인가? 내 집이다. 바다에 상어가 있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 뭐야, 우리 집 그대로네? 아, 인테리어 마음에 드는걸? 이대로 한참 잘까? 잘래? 오케이. 아, 이렇게 구경 가는 거구나. 꿈의 세계에서 꿈 같은 한때를 어서 오세요. 무엇을 하시겠어요? 꿈을 꿀래? 꿈을 꿀래. 인터넷에 접속하겠습니다. 단단히 준비하네. 저장까지 하고. 자, 오늘은 어떤 방법으로 꿈을 준비해 드릴까요? 꿈번지로 찾을래? 네. 자, 첫 번째로 이제 준비해 준 캐럿에 잘못 적었다. 됐다. 해당하는 꿈을 검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묘묘섬의 것이군요. 묘묘님. 자, 구경 가보자. 재밌겠다. 묘묘섬. 루시드 드림. 어, 여긴가 봐. 어, 약간 심상치 않은데? 여기 해관부터. 자, 눈을 떠 주세요. 한번 즐겨볼까요? 우와, 이게 다 뭐야? 진짜 도시처럼 꾸며놨어. 오, 이거 확인해도 되나? 확인해도 돼요? 어, 디자인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구해볼까? 그러니까 도시 같아. 어떻게 이렇게 도시처럼 꾸며놓을 수가 있지? 얘 뭐야? 13소년 표류기? 이거 혹시 예전에 내가 스티커 붙여놓은 그건가? 아, 좋네. 도망가자. 이거 주워서 쓸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주워? 어, 뭐야, 이거 나 엘르맨인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잘했다.
선물 포장되어 있는 거 광장 앞에. 아, 이걸 주워 쓸 수가 있다고? 어떻게 주워? 우와, 이거 쓰면 어떻게 돼요? 열기. 떨어졌다. 열기. 헬로키티 모자. 메이드 옷? 일단 다 열어보자. 순백 턱시도. 아, 왜 계속 근처에 두냐. 이 폭죽도 사용 가능한가? 우와, 이게 되네. 진짜 잘 꾸몄다. 고양이 의상? 고양이 모자? 곰돌이 배낭? 채갈 수 있나? 동글 안경? 동물 코? 이야, 이거 풀세트로 준비하는데? 안녕. 잠깐, 왼쪽부터 구경 가자. 이렇게 약간 광장처럼 시계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여기 엘르멘 봉투를 떨어뜨려놨네. 여기는 옷가게인가봐. 우와, 여기 미니어처 차들이 너무 귀엽다. 전원놈 바보 고양이 그러다 남신. 저게 뭐야. 섬 주인인가 이분이? 맞아요? 맞아요? 오, 저런 거 다 설정해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 아니야. 아, 여기는 제가 자주 마시는, 정말 맛 때문에 마시는 몬스터와, 그 다음에 불닭볶음면 가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준비해 주셨네. 그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우와, 이건 뭐지? 우와, 내가 지금껏 찍었던 잡지들인가봐. 야, 해변가에도 이렇게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너무 이쁘게 꾸며놓으셨는데. 여기 바베큐 파티 할 수 있네. 누구세요? 이분 왜, 이 마네킹 왜 여기 누워있지? 와, 이 초록불 계속 깜빡인다. 신기하네. 아, 진짜 잘 꾸몄다. 이 스티커 개 진짜.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이거? 스티커? 우와, 풀도 있고, 모래성이랑 장난감. 우와, 야, 이거 우리 앨범이구나. 앨범 표지네. 진짜 잘 꾸몄다. 이분도 벌에 쏘이셨나봐. 눈에 안대야를 하고 계시네. 손오공. 오, 카메라도 있다, 카메라도. 와, 강아지야.
아. 이 사진 뭐야? 이거. 아, 여기는 완전 밴드 그게 다 있네. 맞아, 나 꿈으로 왔는데 여기. 나 얘가 제저 닮은 주민이라고요? 근데 얘 뒤를 친구야, 너 뒤를 돌아봐 줄래? 안경 쓰긴 했네. 멋진 사람과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고맙다잉. 자, 마을 구경 더 해볼게요. 와, 자전거랑 이런 전봇대? 어떻게 이렇게 꾸며놓은 거지? 집마다 강아지가 있어. 보트도 있고. 박물관 앞에 모형들을 세워놓으셨는데? 한번 구경 가볼까요? 웬만한 이 박물관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쵸? 하다. 우와, 저기 상어가 상어도 잡는 건가 이거 그러면? 멍게, 꽃게, 문어, 굴. 톱상어. 아, 저것도 상어구나. 저기 바다 밑에 있는 오징어, 곰치, 가오리, 해마, 가시보, 귀상어. 귀상어다. 미역, 따개비, 불가사리, 소라, 전복. 이게 전복이구나. 와, 얘도 엄청 커. 뭐야? 깊은 곳에 전시관도 있다고? 깊은 곳 전시관? 거기까지만 딱 볼까요? 여기가 깊은 곳 전시관인가? 더 안쪽도 있다고? 뛰지 말라고요? 오늘은 제가 빌려서 괜찮습니다. 우와, 뭐야? 상어다, 상어. 멸치. 얘가 고래상어구나. 2020년? 2020년이면 엄청 오래 하셨네. 빨판상어, 청개구리, 개복치, 상어. 이야.
2초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좋았어. 제트에 누르면 표정 표정 할 수 있다고요? 제트 아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이거 왜, 왜 앉아? 아 이런 걸 할 수 있어? 이거 들고? 취소. 와, 이건 또 뭐야? 데메니기스? 산갈치, 산갈치구나. 초록 아귀, 아귀도 있네. 앵무 조개. 우와. 너무 잘 꾸며 놓으셨네, 엄마야. 잘못 눌렀네. 또 잘못 눌렀네. 곤충까지 볼까 아니면 그냥 저기 뭐야 말 구경 다 할까? 일단 곤충은 그러면 나중에 저거 따로 들리는 것들로 하고 일단 말 구경을 다 하고 지금 19분이 계시거든요. 아 집도 가야 돼요? 오케이. 어 여기 말 너무 멋있어. 다른 마을에서 곤충이랑 화석도 가볼게요. 불찾기? 와 진짜 마을 같아 여기가. 길도 그렇고. 진짜 섬마을 같다 섬마을. 우리 섬은 무인도에서 사람만 사는 섬인데. 와 스쿠터도 있네. 우와 여기 또 축구장? 운동장도 있네. 축구공인데 왜 손으로 드리블을 해? 농구공인가 알고 보면? 케이크랑 약간 옛날 책방 같아 책방. 위쪽으로도 올라가 볼까요? 표류기. 와, 야 이거 어떻게 꾸몄어? 촬영장인데 완전? 어? 친구야 너 아까 저 밑에 있던 친구 아니니? 와 완전 그냥 촬영장 같아 진짜로. 어? 이거 누르면 카메라 켜지는구나. 너무 잘 꾸몄네요.
야, 조명까지? 자, 스탠바이. 야, 너 촬영 한번 할래? 우와. 이건 또 뭐야? 인형 같은 건가? 서리 사진도 있다. 이 밑에는 구경을 제가 했나요? 자판기들. 야, 진짜 마을이 너무 넓어서 길 잃겠어. 도망가, 도망가. 자, 여기는 그 약간 이쪽 책상이랑 의자는 그 느낌 난다. 그 베드클로 찍었던. 두둑이야라고? 빨리 못본 척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 취향이 좀 귀염귀염하네, 친구야. 차인배. 차인배? 아, 진. 말 걸면 나오는 소리가 손오공이라고요? 그런 것도 설정이 가능해? 말 걸어봐야겠다. 우와, 이야. 맵을 어떻게 켜놓더라? 이쪽으로 올라와서 ZL이 지도예요? 아, 지도. 오케이, 오케이. 여기 뭐야? 여기 그냥 집 아니었어요? 박물관? 이렇게 꾸민 거라고요, 집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우와. 킵 스마일링 진짜. 진짜 내 방을 이렇게 꾸며놓고 싶다. TV도 해놓고 모니터도 저렇게 4개 5개로. 너무 이쁜데 방이. 라면도 먹을 수 있다고요? 라면도 먹을 수 있어? 진짜? 먹는 건 아니고 뚜껑이 움직인다고. 한번 눌러볼까? 아,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가. 별거 없네요. 그러니까 다내 사진인가 봐. 이야, 서리 사진도 이렇게 있고. 우와.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거잖아, 그 저거 뭐냐, 어느 멋진 날에서 나 넘어졌던 거였나? 진짜. 야, 근데 방을 어떻게 이렇게 꾸며?
피자 산발이라고? 그건 좀. 왜안 내려줘? 야. 그냥 꾸민 거 보니까 감탄만 나오는데요? 2층과 지하 1층이 있다고요? 집이 엄청 넓구나. 2층 어떻게 해요? 지하 1층이랑? 아, 이쪽으로? 이야. 2층도 가보자고? 아, 여기 연습실 쳐놓고면 안 돼. 잘 꾸몄네. 캡처한 거 위버스에 올려달라고? 이건 뭐야? 아, 초록 연습실이야? 그걸 표현한 거구나. 이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대? 아, 너무 잘 만들었다. 이리 올라가는구나. 컴퓨터 보고? 저 컴퓨터도 할수 있어? 저도 할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뭐할수 있다고 한거 아니었어? 1층 계단 옆에 편지 있다고요? 편지 보러 하자. 아, 이거 편지야? 편지 아닌데? 뭐? 내가 못 먹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볼수 있는 편지인가? 꿈이라서 못 보는 건가? 야, 너무 잘 꾸미셨네요. 편지 왔대요. 여기는 먹을 거 이렇게 팔고 카페 같은 데구나. 꽃집? 마을이 너무 이쁘다. 여기도 촬영장인가 봐.
아, 너무 이쁘다. 여긴 약간 옛날 마트 같다. 진짜 잘 꾸몄어. 우리 앨범 다 팔고. 해산물 파는 곳이네. 약간 그 13소년 표류기 그 느낌 난다. 저쪽은 전부 다. 아니 가도 계속 새로운 곳만 나와. 너무 넓어가지고. 이제 주민한테 딱 말 걸어보고 그거 해볼까요? 다음 마을 가볼까요? 마을이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네요. 이거 꾸미느라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잠깐만 들릴듯 말듯 했는데? 아, 한 번 더 하면 안 돼요? 빰빰빰빰빰빰빰빰 이랬는데. 아, 너무 잘 봤습니다. 마을 너무 이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힐링했네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안녕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다음 마을로 가볼까요? 아, 첫 번째 분의 말 너무 구행 잘했어요. 너무 재밌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가 다시? 요거? 요거? 깰래? 게시판에 사인해주고 가자고? 그거 할 수 있어? 근데 돌아와 버렸어. 게시판에 사인해줄 수가 있구나. 오케이, 사인만 하러 다시 오자 그러면. 다시 후딱 갔다 오면 되지 뭐. 자는 자세 폼 미쳤다고? 그러니까 왜 하필 또 천장뷰냐?
후딱 가서 방명록만 쓰고 같은 꿈을 편하게 다시 꿀 수 있도록 꿈쩍 있는 꿈을 기록해두기로 했다고? 우와 너무 좋은데? 우민님 말로 다시 가볼게요. 묘묘선 매력적이야. 맞아. 저 이거 한 잔만 더 부탁해. 꿈에서 못 남긴다고? 수도 없어져? 못 남겨. 그래도 내가 여기서 쓰면은 이 저거 뭐냐 위버스 라이브에 남잖아. 진짜 신기하네. 나이씨. 에. 아 애초에 쓰는 게 없구나. 아예 못 쓰는군요. 그러면은 마을 재밌게 구경 잘했습니다. 박수. 자 돌아가자. 네, 다른 꿈에서 만나요. 방금 뭐 벌레 물렸나 봐. 가려워. 다시 구경하러 갈까요? 이번에는 뭘 해볼까? 숙제형은 뭐예요? 자 숙제로 이렇게 하신 거야? 아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꾸미기 시작하신 거야? 그럼 숙제형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다 가긴 할 건데. 꿈을 꿀래. 감사합니다. 숙제 검사? 그래 숙제 검사하러 가자. 꿈번지로 찾을게요. 숙제형 숙제 얼마나 잘했는지 아이고 구경 가볼까? 저 숙제형 적혀있는게 왜 이렇게 웃기냐. 자, 첫 번째. 그럼에도 아, 일단 섭이름 좋았어. 섭이름 마음에 들어.
그럼에도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게요. 아, 그럼에도 마음에 드네. 자, 눈을 떠주세요. 그럼에도의 꿈을 꾸시는 중이랍니다. 자, 그럼에도 구경 가봅시다. 숙제형부터 볼걸 그랬나요? 아까 첫 번째 섬이 너무 완벽했어가지고. 별 잘 만들어놨구만. 아, 원래 있는 거 알아요? 우랏. 구경할 게 잔뜩 있으니까 천천히 탐험을 즐겨봐. 이게 뭐야? 얘 왜 혼자 이렇게 나와 있어? 어우, 숙제 검사 받으러 왔다. 어서 오세요. 아, 너무 재밌다. 첫 번째 분의 그 마을은 너무 완벽해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었다면 이거 왜 이렇게 웃기지? 잡초 좀 뽑아주라고요? 오케이. 스태프분들께서 잡초가 좀, 어, 뭐야, 사과도 주워지네. 아, 근데 깔끔한데? 깔끔한 잡초가 좀 많긴 하네. 무라기 집이구나. 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숙제는 이거지. 이거 뭐야, 라디오인가? 이거 그냥 바다에서 따온 거 아니야? 아, 뭐야? 내 옷이랑 똑같은 거야. 이거 구경할 수 있나? 이건 뭐야? 왜 타리실이 집에 있어? 뭐야, 세탁기 눌렀어. 미안합니다. 깔끔하네요. 야, 집 근처에 꽃도 많고. 어, 여기 배도 있어. 아, 어, 뭐야? 벌레인데, 벌레? 그러니까,
리얼 가구 인테리어 좋은데? 내가 어떻게든 칭찬할 거리를 좀 만들고 있거든요. 야, 이 나무다리 옆에 나무 밑동. 반가워. 나도 반가워. 친구 안녕. 맞아, 맞아. 아, 재밌었네요. 여기서도 재밌게 놀다가 갑니다. 박수. 아, 너무 웃겼다, 너무 웃겼어. 자, 숙제 90점. 10점은 잡초만 조금 더 깔끔하게 뽑았어도 100점 맞았을 텐데. 숙제 또 가자고? 경찰의 숙제부터 갈까? 숙제 갔다가 첫 번째 이제 테마를 세븐틴으로 한 섬에 가면은 숙제부터 가야 될것 같아. 숙제부터 가자. 그니까 이 숙제는 기간이 좀 짧아가지고 꾸밀 수 있는 것도 없고. 숙제 먼저 가자, 숙제 먼저. 아, 너무 웃겼네. 근데 숙제 사이에서도 숙제 말고 딴 거? 아, 근데 숙제랑 딴 거랑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숙제한 캐럿들이 너무 민망하잖아. 예, 이거 꾸미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걸 내가 알고 있어가지고. 아까 첫 번째 캐럿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들도 막 2020년에 되어 있었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마을을 꾸밀 수 있는 게임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숙제 검사부터 하자. 숙제는 세 분밖에 없거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테마로 꾸며놓은 거라. 아, 자, 두 번째 숙제는 얼마나 잘 꾸몄을지 구경해볼까요? 수치스러워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이거 진짜 다 같이 그냥 재밌게 이제 보고 하는 거니까. 그치, 숙제하신 분들은 제 지금 섬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구경해볼까요? 맘의 맘의 섬. 근데 여기는 뭔가 아까랑 좀 다른데? 네. 오? 오, 이거 아까랑 너무 느낌이 다른데. 하지 마실 때.
느낌이 너무 달라가지고 웃기네. 이건 뭐야? 돌도끼 잠자리채. 이렇게 다 우와 색깔이 이쁘네. 낚시도 할 수 있네 이렇게. 와 이게 어떻게 오리로 구매돼? 같은 숙제 다른 느낌이라니. 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캐럿들. 다 그런 거 너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야 빵이랑 피크닉. 아니야 전에 집도 너무 잘했어요. 아 이 바닥에 다 이렇게 깔았네. 이야 잘 깔았다. 자판기도 있네요. 자 섬에 일단 전체적인 그 뭐냐 지도를 한번 보고 어디서부터 볼까 확인해볼까요? 왼쪽에서부터 쭉 오른쪽으로 해서 가운데로 오면 되겠다. 다른 꿈에서 온 걸 알고 있어요, 이 친구는. 이야. 오, 해안가도 이렇게 꾸몄네. 쇼파도 쿠션에 SVT, SVT 이렇게 적어서. 근데 해안가 옆에 왜 세면대가 안녕 친구. 너 여기도 사는구나. 얘는 말투가 다 똑같나 보다. 이야 어떻게 이렇게 꾸몄어? 박물관으로 가는 길? 여기도 잘했다. 이거는 아까 그분 점수를 다시 준비기간이 늘어나서 더 열심히 꾸몄다고요? 아 이야 종류별로 이렇게 과일도 있어요. 오? 내가 잡아야 되나? 도망갔어. 아이고 여기 또 있다. 아이고 도망갔네. 90점 취소라고? 아니 90점 취소는 안되지. 점수를 어떻게 취소해요. 와 이렇게 마을도 울타리로 구분 지어놓고. 그 본인 집은 어디지? 아 완전 가운데구나. 그러니까 집 가보자. 절대평가하자고? 안녕? 나 절대평가하면 다 점수 높게 줄 수밖에 없는데 상급. 야, 잘 꾸몄다. 우와. 야, 놀이기구처럼 이렇게 놨네. 아, 놀이공원처럼. 무대인가? 고민형도 이렇게 놔두고. 여기도 너무 잘 꾸몄다.
그러니까 숙제치고 레벨이 많이 높으신데? 와, 이런 인형은 어떻게 구한 거지? 못하겠지, 이런 건? 그냥 놀이공원 같네요. 와, 잘 꾸몄는데? 너무 잘 꾸미지 않는데? 어떻게 알았대? 게임기들? 옆에 수영장도 있고, 놀수 있는 곳. 이야, 너무 잘 꾸며져 있네요. 숙제 레벨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수영장이나 이런 욕조 이런 거를 많이 사용하셨네. 이야. 여기가 집이구나. 그 본인의 그저 뭐냐, 집을 강조를 잘해 놓으셨네. 이거 숙제 맞아? 그리고 청소를 어제 했나 봐. 다 반짝반짝거려. 분홍분홍 하시네. 방잘 꾸미셨네요. 분홍분홍 느낌으로. 그니까 청소를 어제 했어. 이쪽으로 가면 여기도 방인가? 피아노 아까 눌렀을 때뭐안 쳐지지 않았나? 이건 침대야? 우와. 방마다 이 색깔의 그 테마가 있나 봐. 이쁘네. 피아노 소리 났어? 한번 눌러볼까? 위에 샹들리에까지. 아, 나네.
그러니까 잘 꾸몄네. 여기는 소라? 약간 뭔가 약간 인어공주 그런 느낌 난다. 오야 이거 움직이는데? 우와. 잘 꾸몄네요. 영궁 컨셉 맞아. 약간 그런 느낌 나네. 조개 이용한 것도 소라 이용한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숙제인데 레벨이 너무 높네요. 자, 말 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여긴 200점. 90점은 뭐가 되냐고? 아야, 그거 90점은 너무 잘했어. 왜냐면 우리 선보다 이뻤거든. 내 선보다 이쁘면 되지 뭐. 몇 점 만점이냐고요? 만점이 없어요. 상대평가입니다. 재산 몇 점이냐고요? 재산 30점이요. 점수 너무 높았다고? 에이. 세상에 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 많은데. 제가 나중에 뭐 뭐 100만 1000만까지 올라가는데. 자, 다음 숙제요. 근데 숙제형을 제외하고는 제가 점수를 드리긴 좀 그래서 구경만 가는 거라. 자, 마지막 숙제형 구경하러 갈게요. 숙제형만 점수 맞아, 맞아. 가보자. 네. 자, 마지막 숙제. 아직까지 모르겠어. 근데 깃발은 캐럿으로 꾸면 안 돼?
뭐 이거 일부러 하신 건가? 지네 모양은? 오호 안녕. 깃발도 이렇게 꾸며놨고. 이건 땅에 심은 거구나. 야, 여기도 놀이기구 있네요. 놀이기구. 꽃을 엄청 좋아하시나 보다. 안녕. 그러니까 꽃을 엄청 좋아하시나 봐. 이름이 에바구나. 손 가렵냐고요? 네, 벌레 물린 곳이 좀 가렵네요. 이름이 에바야. 이야, 꽃 엄청 많다.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꽃만 많이 심었는데 이쁘다. 너무 꽃을 밟았나? 집에 놀러 가보자. 아, 여기가 본인 집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꽃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여기 씨앗들도 있고. 일단 이 방부터 가볼게요. 선 몇 개 남았냐고요? 아직 한 15개 정도 남았어요. 카메라랑 꽃을 진짜 좋아하시나 봐요. 여기 꽃 그 보관 저 뭐라고 하지? 냉장고? 냉장고는 아닌데 꽃 보관 뭐 그런 게 있네. 투스트랑. 꽃 냉장고 맞아요? 야, 화석까지. 야, 이거 잘 꾸몄다. 이건 벽을 잘 꾸몄네. 여기도 약간 용궁 그런 느낌 난다. 이건 뭐야? 박스? 해저 세계? 그런 느낌 나네. 벽이 움직여. 여긴 인형들? 상호작용 할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오, 된다. 돌아간다. 여기 뭔가 무늬가 게임 같아. 아유, 집 구경 잘했습니다. 이게 본인 집이어가지고 꽃이 엄청 많았구나, 근처가. 이야.
여기 저녁이어서 다 주민이 집에 있나 봐요. 화자의 집에 온 걸 환영해. 오, 야 이 친구도 집 잘 꾸몄는데? 어떻게 이렇게 꾸몄대? 이 주민 집은 자기가 꾸미는 게 아니죠. 잘 꾸몄다. 물고기 이렇게 올려두신. 꿈속에서 날 만나니 운이 좋다고? 아 자기가 꾸밀 수도 있어? 하면 이야 꾸민 건 아닌 것 같지만 그럴 수가 있구나. 비스 어 이거 점프 되네. 원래 다른 게임도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마을 구경만 하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게 저 뭐냐 캐럿들한테 숙제 내준 숙제? 숙제라기보다 이제 캐럿들이랑 이렇게 같이 놀자 이러면서 한 거를 안 할 순 없으니까. 스파이냐고요? 어 주민들이 개성이 엄청 강하다. 아 여기 집이었구나. 남은 내 숙제가 15개라고? 지도 그럼 여기까지 쭉 구경하고 다음 섬으로 가볼게요. 어 인테리어 좋은데? 그래도 꽃을 이용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마을 꾸미기를 너무 잘한 것 같아. 여기도 꽃이 많네. 어? 이건 뭐야? 녹슨 부품? 어 이거 우산 탐나는데? 최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이라니. 아니 다 잘했다고. 아, 아 맞아 사진 안 찍었구나. 네 사진도 한번 찍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어 됐다. 저장 딸이 없구나. 저장을 안 한 줄. 몇 점이냐고요? 여기는 150점. 아 게시물 보자고?
미안해요. 계속 내가 까먹는다. 아, 키즈만 봤어야 되는데. 이거 못 가져갈걸요? 아마 이게 다 꿈이어가지고. 다시 말로 돌아왔구요. 자, 그 다음에 테마를 한번 쭉 불러줄까? 어, 테마가 그니까 게시판은 못 봤네. 한번 보고. 세븐틴 테마가 이제 4개가 더 있고요. 봄이 2개 있고, 가을이 2개 있고, 겨울이 2개 있어. 그 다음에 자연이 2개 있고, 영화 하나, 캐럿픽 하나. 캐럿픽은 캐럿들이 가장 댓글이 많았던 거. 오. 뭘로 갈까, 뭘로 갈까? 세븐틴 테마 하나 더 갈까? 오케이, 세븐틴 테마 하나 그럼 더 가보자. 세븐틴 테마로 한번 가볼게요. 라디오에서 너무 슬픈 노래 나오는데? 세븐틴이랑 캐럿픽. 이거 만약에 오늘 다 못하면 다음에 이제 매번 메인 게임 하기 직전에 말 한 두 개씩 보고 시작하면 되겠다. 다른 게임 숙제도 내달라고요? 숙제 낼 게임이 있나? 그걸 제가 모르겠네. 캐럿픽은 마지막에 보자고? 그냥 캐럿픽은 오늘 이제 시간이 애매하면 마지막 집으로 선택해서 봅시다. 오늘 아마 오늘 안에 다 보는 건 무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위에 시간이 맞는 시간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오케이. 자, 이거는 두 번, 세븐틴 테마로 만들어진 두 번째. 여서도, 여서도 한번 가볼까? 매력적인 여서도의 세계를 함께 떠나볼까요? 자, 여서도로 가봅시다. 여서도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섬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길들이 떠오른다. 오, 오, 약간 느낌이 뭐 잘 꾸며진 것 같은데? 자, 여서도를 마음껏 즐기시길. 자, 여서도를 즐기기 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여서도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다 챙겨 가는 건가 이거? 뭐야 이거 수조 탱크야? 물 탱크 엄청 많네. 이게 훔친 거예요? 이거 놔두라고 가져간 거 아닌가? 아, 가져가라고 놔둔 거 아닌가? 어서 와, 환영한다. 편하게 있다 가래. 근데 얘는 왜 침낭에서 자? 아, 그래, 아이템 구경이나 하자. 콩 뿌리기 세트. 익숙한 모자인데? 먼지털이를 왜 준비? 어, 야, 섬 느낌 있다. 이렇게 돌담 해놓으니까. 진짜 그 뭐라 해야 되지? 오, 카메라 장비들까지. 오, 여사도 느낌 좀 있는데요? 전원우 복덩어리? 근데 얼굴을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야. 여기서 살아 저는. 우와, 이건 뭐야? 엑스칼리버 같은 건가? 야, 곰인형들로 이렇게.
오. 카메라도 여기 있네. 열 방파제 이렇게 두니까 어? 뭐야 뭐야 이런 건 또 특이하네요. 운석 같은 건가? 얼음 탁자? 이게 여름인데 겨울에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 게 신기하다. 잘 어울리네. 이게 또 뭐야? 고물지도? 운동기구 먼지 떨어져. 이 우주인, 이 외계인은 뭐야? 외계인도 먼지 털어주자. 아, 전원일기의 그 준이 그건가? 어? 야 카메라가 나와. 뭐 어떻게 된 거지? 이야. 얘는 왜 돈이 열려있어요? 돈을 심으면 돈나무가 돼? 근데 이게 단위가 너무 큰데? 놔두고 가야겠다. 아 돈을 심으면 이렇게 돼요? 뭐야 나 돈이 왜 이렇게 많아? 혹시 아까 그 때문인가? 손오공 옷인가 봐. 그런가 봐. 표현을 잘했네. 우와 운동하는 곳이랑 이건 그거네. 그 인더숲인가? 표현한 게 사다리 올라갈 수 있나? 아 올라갈 수 있구나. 인더스 표현한 것 같네. 그 놀이방과 운동방 그 다음에 놀이방 앞에 이런 약간 조격하는 곳. 어 맞아 맞아 그런 느낌 난다. 어 여기 부엌이랑 이야 이렇게 노는 곳들. 너무 잘 꾸몄네요. 여서도 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어요. 자, 본인 집을 한번 가볼까요? 캐럿 집 가운데. 오케이. 어쩔 수 없어. 꽃이 다 갈 길에 있어서. 감성적인 노랜데? 여기였나? 아니구나. 저 위구나. 여긴가 보다. 여기 선물? 여섯도 느낌 난다. 어, 근처에 두기. 여긴가? 그러니까 내 선물에 동글동글한 게 빠지질 않네. 어, 야, 이렇게 여섯옷처럼 이불 깔고 자는 그 느낌으로. 아, 논리나잇이야 이게? 얘 왜 이래? 아, 이거 위에 거 손대려고. 점점점점점점점점. 어, 방 너무 귀엽네요.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솜사탕 느낌의 그런 방이다. 기타 못 치나? 솜사탕 느낌의 방. 키즈 카페 느낌. 키즈 카페를 안 가봐가지고. 여긴 약간 연못? 방에 연못이 있어? 개구리? 이게 뭐 상호작용 되는 게 없나? 아, 명호방이야? 아, 그러게. 명호 좋아할 것들이 좀 모여있네. 크, 잘 꾸몄네요. 어, 집구경 너무 잘했습니다. 어, 위랑 아래도 있네? 다시 가봐야겠다.
아까 디노 방이었다고? 뭐가 디노 방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랑 지하도 있네. 잘 꾸몄네. 디노 사진 있었다고? 아. 와, 이건 뭐야? 예식장 같은데? 얘도 쉴 수 있나? 얘네 왜 악기를 다 두 손으로 쳐? 이거랑 이거 오르간인가? 하프 소리 좋다 근데. 얘 종도 칠 수 있나? 잘 꾸몄네요. 에이프릴 샤워. 와, 이건 뭐야? 우와, 위에 불을 켜네. 나도 이런 방 갖고 싶다. 그러니까 내 방인 것 같은데 얘만 청소를 해놨네요. 반짝반짝거리는. 우와, 닌텐도 소리나. 탁탁. 나도 이런 방 갖고 싶은데. 아, 뭐야, 전원은 복덩어리? 오케이, 이 각도로 사진 한번 찍자. 야, 방 잘 꾸몄다. 구경 잘하고 합니다. 의자도 내 실제 그 의자 같은데? 한세븐틴 로고 봤어요. 잘 꾸몄네, 잘 꾸몄네. 야, 어떻게 이렇게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꾸밀까? 첫 번째 캐럿이랑 또 다른 느낌이야, 이. 그냥 너 자주 본다. 떡티순? 오, 와우. 아, 버논이야. 오와우가? 이게 드리블이지. 버논이 오셨다고? 아, 저 옷이 떡티순 집에 가달라고요? 마을 어떻게 보더라? 아, 이거 없나? 떡티순 집 보고 싶다고? 저기? 오케이, 가보자 그럼. 아하, 들러 가려면은 얘 또 누구야? 여기서 이쪽이었나?
아닌데 너무 멀리 왔나? 저쪽이구나. 아, 아까 쇼였어. 나 저거 나도 못 알아보겠더라. 이건 이건 누구야? 이게 그게 떡티스는 집인가? 이게 명호야? 아, 우와, 너 뭐야? 방금 바람 빠진 소리 났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잘했네. 여기가 떡티순 집이네. 여기 이게 이게 명호면은 명호 집이 맞나 보다. 명호 집 꾸민 게 너무 잘 꾸몄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집 구경하러 갈까? 다음 말을 구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말 너무 이뻤어요. 잘 꾸몄네, 잘 꾸몄어. 끼었어. 전원우 복덩어리. 박수. 너무 좋은 구경했습니다. 여서도 좋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티 맛있네. 이제 뭐 갈까? 영화 보고 싶어? 영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아, 그거 말고 다른 거는 그게 없고? 아, 영화는 크게 그게 뭐가 없대요. 조금 이따 가보긴 할 건데 다른 거 없어 뭐. 그럼 내가 하나 골라볼게요. 이제 가을이니까 가을 한번 가보자. 나머지도 다 들릴 거예요. 가을 한번 갔다가 감기 안 걸렸습니다, 캐럿들. 아직 가을 아니요. 그래서 온도는 가을이 아닌데 그 원래 기간으로는 가을이니까. 아, 키보드로 치고 싶다.
과연 가을 테마는 어떻게 꾸며졌을지.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몇 시까지 할 거냐고? 아마 우리 뒤에 연습 시간 때문에 이 가을 섬 한번 보고 섬 한 두 곳 정도만 더 들리고 아마 가야 될 거예요. 다이아몬드. 자, 눈을 떠주세요. 어, 뭔가 가을 느낌 나 벌써. 자, 왼쪽 위에 빨간 저 단풍나무 보이고. 어, 가을 느낌 나는데? 약간 초록색, 초록색 이런 게 있어서. 아, 초록색보다 노란색 계열이 좀 많아가지고 가을 느낌이 확 나나 보다. 가을 느낌 나는 곳이네. 패션 센스가 있는데? 아, 이거 어차피 돈 먹어도 돈 그대로 다시 놔두고 오네. 그쵸? 그럼 마음껏 먹어도 되겠다. 어, 다이아몬드. 야, 가을 느낌 진짜 난다. 와, 이건 창고 같은 건가 봐. 진짜 가을 느낌 확 나는데요? 커피숍? 오. 열. 캠프파이어인데 완전? 일렉기타는 소리가 다르나? 안 쳐지네. 텐트 안에 아무도 없나봐. 병태네. 야. 야, 단풍 흩날려. 음악이 고잉 엔딩송이라고? 아, 그렇네. 뜬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얘 손오공이네.
너도 있었니? 이름이 아잠만이야? 아잠만.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나 못 들어가는데? 어, 들어갔다. 어, 못 들어간다. 일부러 못 들어오게 막으셨나 봐. 분위기 있네요, 가을 분위기. 그럼 가을 분위기 사진도 찍어보고 싶다. 그래요. 어? 커다란 별의 조각? 여기 박물관이구나. 오, 분위기 있어, 분위기 있어. 어, 돌아가네, 저거. 이쪽을 아까 왔었고, 오, 이쁘다, 이쁘다. 호박 피아노 호박 피아노 책 약간 가을하면 생각나는 그런 아이템들 많이 사용하셨네. 함께들을 딱 강 옆에서 바다 옆에서 이쁘네 이쁘네. 저 친구는 자주 와주신다. 아까 우리가 못 들어간 데가 그거겠지? 집이셨겠지? 그치. 맞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못 들어갔는데? 집을 일부러 닫아놓으셨나 보다.
마지막으로 집 한 번만 확인하고 안 되면은 저 다음 섬 구경하러 갈게요. 가을 분위기 너무 좋네요. 얼른 이런 가을 분위기가 와서 나도 카메라 들고 밖에 나가보고 싶다. 이 집 맞는 것 같아. 근데 일부러 접근 금지 해놓으신 거 보면은 집에 오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돌아갈까요? 아니 이거 왜 계속 캐릭터가 끼어? 아 됐다. 원치 않으시면 방문을 안 해야 하는데 표지판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자. 봐 여기 두 단에 또 들어오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일로 가면 들어갈 수 있어? 헤이 아까 돈을 봤어. 저 혹시 들어가도 돼요? 일부러 막아놓은 거 보면 들어오지 말라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말까요? 들어가 보자고? 그냥 안 가는 게 낫겠지? 그냥 딱 막아놓은 것 같지 않다고? 근데 여기 입구에는 뭐 양말을 벗어놓으셔서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건가? 이게 먹어지는 선물은 아닌 것 같아. 양말을 이렇게 두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양말 벗어두셔서 못 들어오게 하신 것 같은데? 딱 이 방만 구경할게요, 그러면.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집을 그냥 적극적으로 안 꾸미신 것 같아. 그냥 공사 중인가 보다. 죄송합니다. 잘 보고 와요. 야 여기서 뭐 이렇게 보니까 저 달이랑 별이랑 이쁘네. 여기서 한컷 찍고 갈까? 자 이제 다음 말로 가봅시다. 시간이 애매해서 그 캐럿픽 딱 한 곳만 딱 마지막으로 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캐럿픽 고고 가보자. 게시판 아까 맨 처음에 왔을 때 확인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혹시나 까먹을까봐 맨 처음에 눌렀네. 아이스티 마시냐고요? 네 너무 맛있어요. 자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나머지 캐릭터들은 다음에 계속 제가 다 볼 거예요. 다 열심히 준비해 주셨으니까. 너무 대짜로 잔다고? 나도 저렇게 대짜로. 게임하는 거 재밌냐고요? 캐릭터 말고 하는 거 재밌는데요? 자, 캐럿픽. 오케이. 자, 가봅시다. 네. 박물관 곤충 언제 보냐고? 그렇게. 가볼까요? 어떻게 꾸몄길래 캐럿들의 가장 많은 댓글을 받은 거지? 네. 오, 야. 일단 포스가 다른데? 마을의 포스가 다른데? 알람이나 계직은 없고요. 디자인 구경해 볼까? 귀엽게 잘 만드셨네. 여기 완전 봄이라고? 일단 캐럿픽이라고 적혀있고 다른 건 안 적혀있는데. 안녕? 넌 누구니? 이것도 다 준비해주셨나봐요. 구경할까요? 우와. 야, 이런 게 있어? 부채도 있고. 매거진? 매거진도 드는 건가 보네. 아, 이렇게 있는 거고. 얼음 지팡이? 캔 오렌지 주스. 와, 뭐야? 나 뭐가 올라갔네? 다 먹었어. 아, 진짜 먹어지는 게 있구나, 이게. 다 먹고 할까요? 먹방하고? 됐다. 이분이신가 보다. 안녕.
야. 느낌이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잘 꾸몄네. 고마워.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만화? 그런 데서 나올 법한 느낌인 것 같아. 아이템 진짜 나오나 이렇게? 안 나오겠지? 잠깐 나갔다 올게. 너가 애플이니? 와, 이건 또 뭐야? 야. 여기 박물관 들어가는 길이고. 너가 애플이구나. 웰컴. 애니메이션에서 볼 법한, 그렇지. 약간 그런 느낌 나네요. 이야, 너무 잘 꾸몄는데? 뻑적뻑적하네. 진짜 방처럼 꾸몄네. 분위기 좋네. 그러니까 벽 나는 것도 그렇고 실제 인테리어 같은 느낌이야. 뭔가 활용도 좀 부엌이네 여긴. 이야. 오, 스위치까지 되게 디테일하다. 그러니까 진짜 방 같아요. 우리 지금까지 막 테마를 보다 와서 그런지 뭔가 진짜 그 방 같은 느낌이 있네요. 여기는 욕실. 여기 진짜 화장실 같은 느낌이고 욕조도 있고. 오, 세탁기 돌려놓고 나가자. 뭐야, 내 캐릭터 안 먹어. 자, 집 구경 잘했습니다. 디퓨저도 있었어? 그러니까 집 잘 꾸몄네. 진짜 집 같아. 뭔가 꾸며놓은 것도 그렇고. 근데 편지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편지.
또 내가 안 본 곳이 있나? 저 위쪽 안 가봤나? 한번 가볼까? 아, 2층이랑 지하에 있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래 하신 분들은 다 2층이랑 지하에 있구나. 네, 마지막 섬이에요. 이제 연습 준비하러 가야 돼서. 지하부터 뭐든 두들기고 보는, 그치. 두들기는 거 말고 화낼 수 있는 게 없어. 오야. 이야, 너무 잘 꾸몄네. 이 벽 나누기를 너무 잘하셨다. 이렇게 진짜 감성 있다. 벽 나눠가지고 딱 창문, 여기는 책 공간들, 여기는 이제 쇼파랑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인기 짱 많을만하네. 어, 여긴 약간 본인 그 취향의 방이신가봐요. 와, 이런 화면도 다 해놓은, 뭐 디스코드도 있는데. 이야, 실제로 게임을 좀 할 줄 아시는 분이. 어, 본인의 그 취향들을 이렇게 다 꾸며놓은 것 같아요. 침대, 소파, 그 다음에 옷들, 오르골. 여긴 그냥 본인 방 같은데? 실제로 내 집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집 있으면 너무 좋지. 그러니까 디테일해. 진짜 집 같아. 아니 진짜 집도 아닌데 저기 월세는 얼마나 될까 이러면 캐럿도 너무 웃긴데. 지하실 갔다 왔어요. 여기도 경치 좋은 데서 사진 한번. 얘한테 인사 한번 하고. 여기 이쁘다. 여기서 한번 찍자. 내가 가려진데? 아, 이 나무가 사진 스팟을 막네. 너도 같이 찍힐래? 일로와. 사진 찍자. 얘랑 같이 가는 느낌으로. 좋다. 카메라를 찾아볼 수 있다고? 아이 누르면? 아, 이런 식으로 가다가. 야, 이렇게 하면 얘도 같이 찾아보네. 오케이. 성구경 잘했습니다. 가자. 캐럿픽 성까지. 네. 아이고야. 이제 가는 거냐고? 네, 이제 가야죠. 네, 다른 꿈에서 만나요.
다음부터는 아마 제가 가지고 오는 게임 직전에 한 두 곳에서 세 곳 정도 들리면서 시작할 것 같아요.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이게 캐럿들 말 구경하고 본 게임하고 딱 그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동물의 숲 캐럿들 마을 구경하기, 숙제 설명 검사랑 나머지 마을 구경하기.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이고야. 네, 연습 힘내서 잘 하고 언제쯤 올 수 있냐고. 다음에 적어도 한 2주 뒤진 않을까? 2주 뒤일 것 같은데? 2주 뒤일 것 같고. 아니요, 다음엔 이거 마을 구경하면 뭐 시간 괜찮으면 칼바람까지 하고,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하고 본 게임까지만 딱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뭐 이것저것 일정 있어가지고 한 2주 정도 뭐 올 수도 있는데, 근데 아마 올 가능성은 좀 희박할 것 같아. 좀 이것저것 해야 될 게 많고 해서. 어쨌든 오늘 좀 짧은 시간이지만 캐럿들이랑 재밌게 마을 구경도 하고 해서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숙제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 제가 얘기를 해가지고 다 준비해 주신 거라 캐럿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모두 다 잘 꾸며주셨고, 제가 아까 장난으로 90점이라고 했지만 진짜 너무 잘 해주셨고, 이게 얼마나 좀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아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음에 또 게임보이 하러 또 놀러 올게요. 그럼 뭐 사진도 이것저것 찍으면은 또 캐럿한테 올려주고 할 거니까 다들 건강 그때까지 잘 챙기고, 어차피 우리는 뭐 계속해서 활동도 그렇고 계속 할 거니까 다음에 또 게임보이로 찾아올게요. 안녕.